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쓸수 있는 미니 양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기 양말로 제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 표면은 또, 요런 느낌이고요. 자, 요것도 초보자분들 편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패턴 제작했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굉장히 쉬워요.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짜투리 실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실을 바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거기 삼성무사의 사이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정보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털실 같은 사이즈로는요, 엘리트, 스마트, 그리고 해피 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거 만드시는 분들은요, 해피 코튼도 추천을 해드려요. 요거보다는 실이 살짝 더 얇은데요. 단수만 늘리면은 충분히 또 크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해피 코튼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4mm 후크 사용하는 털실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4mm 후크 쓸 건데요. 한국에서 쓰시는 호수로는 7호 정도, 네, 7호가 되겠네요. 6호, 7호, 7.5호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 돗바늘 준비하시고요. 뭐 리본 다르실 분들은 리본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은 화이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직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에 걸쳐서 한 바퀴 돌려서 잡아주세요. 자, 후크를 밑으로 통과해서 뒤에 있는 줄을 끌어당겨서 비틀어 주세요.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기둥 사슬은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팅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줄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자, 매직링 안으로 한길 긴뜨기 10개를 넣겠습니다. 줄을 감아서 링 안으로 후크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줄 감아서 나머지 두줄 통과 자, 한 개 긴뜨기가 완성됐죠? 자, 카운팅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를 다 넣으셨으면 꼬리줄을 당겨서 가운데를 모아주세요. 자, 빼뜨기 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카운팅해서 10번째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자리가 빼뜨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사슬 두 개는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요 앞에서 보시면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슬 자리에 후크 넣어서 줄 감아 빼고 그대로 빼뜨기. 자, 2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 마찬가지로 첫 코로 치지 않습니다. 사슬을 만든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모든 코에다가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도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에도 두 개. 하나, 둘. 다음 코에도 두 개.
자,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세요. 자, 카코에 두 개씩 넣어서 마지막 코도 두 개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총 세어보시면요, 20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뜨기 자리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기둥샷을 하나, 둘,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빼뜨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끝을 통과해서 그대로 통과. 자, 이 상태에서 배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빼뜨기 동시에 배색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배색 단면이 더 깔끔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빨간 실을 가져다가 후크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기단한 실을 잡아서 쭉 당겨주세요. 쭉. 그러면 여기가 쏙 들어가죠. 자, 다시 빨간색 긴 줄을 잡아주세요. 자, 일단은요, 요거 하얀색 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어서 떠도 되고, 끊어서 떠도 되는데, 저는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줄도 좀 짧게. 자, 3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은요, 모든 코에,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죠? 자, 뒤에 사슬에만 작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한 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슬 만든 자리. 바로 요 애매하게 생긴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바로 요 자리에다가 초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줄은 같이 잡아서 떠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선처리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줄을 감아서, 자, 사슬 만든 요 자리 뒤에 사슬에만 후크를 넣어서, 자, 이렇게 꼬리줄 같이 걸쳐주시고, 줄 감아 빼고, 세줄 남았죠? 그대로 통과.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각 코에 하나씩 전부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에도 뒤에 사슬에만 후크를 넣어서, 감아 빼고, 모두 통과. 자,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전부 넣어주세요. 자,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쭉 넣어서 마지막 코도 긴뜨기 한 개. 코수는 변화 없습니다.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사슬 한개 떴죠? 여기 사슬 보시면 하나, 두 번째 사슬이 빼뜨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요, 사슬 한 개, 자,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한 개, 사슬 자리예요.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쭉 일반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실 필요 없이요. 두줄다 거셔서 각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시면 돼요. 코수는 끝까지 변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삥 둘러서 두 번째 자리. 방금 했죠? 기둥사슬 한 개, 그 다음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몇 단을 가냐면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처음 첫 단, 요 빨간 단부터 시작해서 총 다섯 단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배색 두 번째 단이죠? 쭉 돌아오셔서, 제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상을 멈춰가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20코. 하고, 첫 사슬, 기둥 사슬 보이죠? 바로 기둥 사슬 뒤에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다섯 단을 떠주세요. 세단더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추로 올려서 빨간색으로 총 다섯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다 떴습니다. 자, 빼뜨기 잘 똑같아요. 두 번째 자리. 자, 이 상태에서 줄 한번 끊어주세요. 빨간 줄 끊어주세요. 조금 길다. 조금 더 짧게. 그리고 하얀 실을 끌어다가, 아까처럼 후크에 걸어서 그대로 통과. 그리고 빨간 줄을 꽉 당겨주세요. 하얀 줄 다시 잡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가의 요거 양말의 발꿈치, 발뒤꿈치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슬 한 개. 사슬 한 개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슬 자리에, 애매한 자리에. 자, 후크 넣어서 꼬리줄 같이 떠주세요. 줄 감아 빼고 두줄다 통과. 자, 짧은 뜨기. 자, 옆에 코에도 짧은 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 긴 뜨기 하나. 자, 요 부분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옆에 코에 긴 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 한개긴 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한개긴 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긴 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 긴 뜨기 하나 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도 짧은 뜨기 하나. 그래서 짧은 뜨기 하나, 둘, 긴 뜨기 둘, 한 개, 긴 뜨기 둘, 긴 뜨기 둘, 짧은 뜨기 둘. 이렇게 해서 총 10코가 되겠습니다. 절반이죠. 자, 그 다음엔요. 사실 한 개. 그리고 턴 해주세요. 꼬리실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사슬 자리, 사슬 만든 자리 하나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코 하나도 스킵해 주세요. 자, 6코에, 자, 여기 사슬 자리, 옆에 코 자리 스킵. 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는 코가 아닙니다. 자, 여기 두코 남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코 스킵하고 옆에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턴.
자, 다 왔어요.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꿈치 단. 자, 사슬 자리는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요 자리 스킵하고 끝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후크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줄 당겨서 커팅 해주세요. 자, 저는 미리 커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조금 짧게 당겨서 자, 이제 마무리 파트가 되겠네요. 밝은색 줄을 다시 가져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끝에 요 자리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쪽으로 네 코, 이쪽으로 네 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요 코, 요 중앙에 있는 요 코에다가 후크를 넣어서 빨간 실을 걸어서 통과해 주세요. 자, 사슬 한 개. 자, 줄 감아서 사슬 자리에 그대로 후크 넣어서 자, 꼬리줄 같이 떠주세요. 긴뜨기 한 개. 자,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 개. 자,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 개.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애매하게 여기 하나, 두개 자리가 보여요. 하나, 둘. 자, 여기 마지막 요 자리에도 바로 옆에 자리죠. 긴뜨기 한 개. 자, 요 마지막 자리는 스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뜨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랑 여기 사이. 자, 여기다가 줄 감아서 후크 넣어서 줄 감아 빼고 그 옆에 코에 다시 후크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줄 감아서 네줄 모두 통과. 모아뜨기 해줬어요. 자, 그다음에 또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끝에 두 자리 보이시죠? 모퉁이 하나, 여기 하나. 자, 이거 모아뜨기 하겠습니다. 줄 감아서 넣어서 옆에 코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요 모퉁이 넣어서 줄 감아 빼고, 그다음에 네줄 모두 통과. 자, 요 자리에는요, 네코 들어가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네코 들어갑니다. 여기 살짝 요 부분, 여기다 뜨지 마시고, 쭉 가면서, 자, 요 부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옆에 처음 사슬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슬 하나, 사슬 뜬 자리에 긴뜨기 하나, 옆에 코도 하나, 자, 한 코에 하나씩 전부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긴뜨기 한 개씩 해주세요. 그래서 쭉 끝에까지 떠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돌아와서 마지막 코도 한 개. 자, 사슬 하나 두 번째 자리에 빼뜨기. 자,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사슬 한 개. 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단수를 이제 똑같이 다섯 단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다섯 단. 자, 여기요. 두 코가 줄어들은 18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코 나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잘 뜨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 자, 여기 뒤꿈치 끝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입니다. 총 다섯 단.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뒤꿈치 끝나면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두 단만 더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단수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쭉 떠주세요. 자, 총 다섯 단다 떴고요. 마지막 코한 개. 그리고 사슬 두 번째 자리 빼뜨기.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자, 걸어서 당겨주시고. 빨간 줄 당겨주시고. 자, 꼬리줄은 항상 같이 잡아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줄 끊어줄게요. 자, 사슬 한 개.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자,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긴뜨기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어렵지가 않네요. 다 똑같습니다. 여태 뜬 거랑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해서 사슬 두 번째 자리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한 개, 사슬 자리에 긴뜨기 하나, 각 코에 하나씩 그렇게 단수를 이제 또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몇단 올리느냐? 하나, 둘, 셋, 네단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짝 접히는 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 떴으니까 네단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단으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색깔이 하얀색만 겹치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또 입체적이죠. 느낌이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쁩니다. 게으름은 살짝만 멀리하면 작품이 예뻐집니다.
자, 빼뜨기 하나 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각고에 하나씩 해서 네 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을 다 뜨고 빼뜨기를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줄을 당기셔서 끊어주시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빼뜨기해서 안쪽으로 편물의 안쪽으로 이걸 숨겨주죠. 근데 이번에는요, 여기를 접어줄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숨기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으로 숨기셔야 되겠습니다. 예쁘게 바깥쪽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제 장식 같은 거 달아주시거나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 만드실 분들은요, 여기다가 뒤쪽에다가 빼뜨기 사슬 12개 뜨셔서 꼬리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양말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배색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만드시고요. 독일에서 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해피 크로셰.